메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로직이잖아요. 하나의 로직이 각각의 드라이버에게 각기 다른 로직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. 지금은 똑같은 요 녀석 같은 거잖아요. 얘가 여기도 텍스트로도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메시지로도 들어가죠. 그죠? 딱 요만큼이에요. 지금 제가 블록 지정해놓은 부분. 그렇지. 그런데 각각의 드라이버에게 각기 다른 걸로 전달하려면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DOM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에다가 요 녀석을 집어넣는 거고. 그죠? 그런 다음에 또 다른 거를 로그 했나요? 로그 해서 또 다른 로직을 넣어주면 되죠. 요 로직을 그대로 내려와서 잘못했습니다. 복사를 해서 여기다 넣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시간을 좀 바꿔줄 수 있겠죠. 로그는 1초가 아니라 2초로, 얘는 1초로. 그러면은 얘와 얘가 서로 로직이 다르게 되겠죠. 그럼 이거 전달하는 거 어떻게 전달하나요? 얘를 전달하는 거. 전달하는 것은 여기 와서 싱크를 싱크즈 복수형을 만들어주고, 그죠? 어차피 날라오는 것들이 이제 이게 하나 두 개잖아요. 두 개니까. 그런 다음에 받는 것도 마찬가지 싱크즈라고 하는 오브젝트에서 DOM property를 파라미터로 넣어주고, 얘는 싱크즈에서 로그를 파라미터로 넣어줍니다. 그죠? 그러면 하나의 로직, 하나의 로직이 메인에서 그 로직을 둘로 나눠서 두 개의 로직을 각기 두 개의 드라이버에게 전달하는 게 되는 거죠. 그죠? 컨솔 로그 열고, 뭐가 이렇게 시끄럽게 되어 있네요. 어딨나? 패키지 JSON 파일에, 여기 패키지 JSON 파일에 브라우저로 파일 있죠? 요거, 요 명령을 넣어주면 됩니다. npm 잘못했군요. npm 한글로 run 브라우저로 파일 브라우저로 이렇게 좀 됩니다. 브라우저 스펠링이 틀렸네요. 브라우저로 파일. 자, 그러면 돌아가면 결과를 보면 이렇게 아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제 얘는 1초마다 나타나고 얘는 2초에 하나씩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. 이왕이면은 요게 01234보다는 02468로 나타나게 하는 게 더 좋겠죠? 그러면 코드를 바꿔줘야 되겠네요. 여기다가 previous plus 1이 아니라 2를 넣어주면 되겠네. 이렇게 해서 돌리고 싶어요.